방금 소개받은 대한문인협회 부이사장 김양재입니다. 저는 30분만 하겠습니다. 배가 고프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 배고프면 좀 떨리는데 저도 좀 그 점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. 인생은 시가 되어 흐른다. 이 책 제목부터가 뭔가 가슴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? 준규 시인님의 첫 시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21세기에 이르러 세계는 정보화 사회라는 본뜻을 상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말은 더 이상 참신하지 않을 만큼 혼탁한 바다에 부유하고 있습니다. 우린 이율배반적 팽배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조자가 되기도 합니다. 더러는 그 잔인성에서 무감각 무분별로 살기도 합니다. 독선으로 나를 세운 아집과 편견에서 삶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모순 또한 아이러니하게 생각합니다. 이것이 인간사의 전부라면 세상은 부박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. 때로는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줄 누군가가 있다면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겠지요. 그러나 머리만 맞대고 머리로만 사는 동안 가슴을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습니다. 먼 발치에서 더는 간과할 수 없는 냉혹한 모름치를 향해 지금 준규 시인이 책을 낸 것처럼 시인은 자기 껍질을 벗음으로써 한 시대의 동양이길 자처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. 시가 존재하고 시인이 존재할 그 까닭은 가슴을 되찾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. 누구에게나 있을 세상사의 굴곡을 녹여주고 가슴으로 꽃 피울 시인이야말로 아름다운 가마를 안겨주는 도공으로 정원사로 마술사로 남을 것입니다. 오늘 인생은 시가 되어 흐른다 이 글을 상기하신 준규 시인께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